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하는데 김용재입니다. 벌써 이제 2월달이 시작이 되었네요. 아, 1월달 한 달간도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 사연분과 함께 시작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용재 형님. 다른 문제가 있어서 글을 남기는 건 아니고 감사의 인사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네요. 3개월 전쯤에 상담드렸었는데 감사하게도 영상으로 남겨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께서 질문 남겨주신 게 삼성전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HTS 세팅 관련된 거 질문을 남겨주셨었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본격적으로 주식을 공부하면서 처음 접한 유튜버가 형님이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뼈가 되고 살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맞는 포지션을 정하였고 포지션에 대한 검색식을 직접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저만의 수익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목탁 소리를 들으며 형님의 영상을 꾸준히 틈날 때 보면서 실시간 아침 방송은 쉬는 날 보고 이호수 전문가 아침 시향은 출근 길에 매일같이 보고 틈틈이 차트 분석해보고 관련 영상 찾아보고 참조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표와 계획이 뚜렷해지고 차근차근해 나가니 마음을 컨트롤하기도 편해졌고 그만큼 수익이 나는 종목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1월 69종목을 매매를 해서 52종목 수익, 9종목은 손절, 그리고 8종목은 손절, 75% 승률이 나왔네요. 종업식 종업식 급하지 않게 하여 꾸준히 수익내는 욕심부리다 부러지지 않는 매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형님을 스승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안티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승률이 너무 괜찮은데 매매 종목 수를 지금처럼 유지해도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뭐 어찌됐건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뭐 결론부터 좀 보자. 그런다면 1월달에 69개의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52개의 종목은 수익, 그리고 17종목은 손절, 이렇게 처리를 했네. 근데 손절한 것들을 보게 되면 손절을 총 17개 했는데 17개 중에서 9개는 마이너스 3%에서 5%대고 그 다음에 또 8개는 마이너스 3% 이하로 손절을 했네. 그럼 수익금이 좀 나왔겠지. 일단 뭐 결론은 매매에서 수익을 났다고 하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1월달 장세는 좀 괜찮았어요. 시장이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상승장이었고 지수가 바닥을 찍고 나서 좀 올라오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승률이 그렇게 좀 더 잘 나온 걸 수도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1월 증시는 나쁘진 않았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구간이 또 어느 정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구간도 그렇고 어느 정도 다시 고점 구간에 위치를 하지 않았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월달, 3월달, 5월달 이렇게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2월달 FOMC 회의는 예상대로 베이비 스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월달 시장이 올라갔던 이유가 어느 정도로 보게 된다 그런다면 시장이 작년 한 해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저점 구간인 것도 맞았고 그 다음에 또 2월달에 올해 처음 열리는 FOMC 회의에서 0.25로 단일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한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1월달에는 시장이 올라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3월달, 5월달 이렇게 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2월달에 올라갈 거를 1월달에 선반영을 해놓은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3월달 또 FOMC 회의 나올 때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장기 조정은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도 2월달, 3월달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 근데 실적 자체가 작년 한 해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기업들을 보게 되면 실적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그래서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이 많은데 그러한 기업들로 인해서 시장이 또 단기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또 3월달에는 회계감사 시즌이 있습니다. 회계감사 시즌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정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서 얘네들이 삥땅을 쳤는지 삥땅을 치지 않았는지 대표놈들과 임원놈들이 돈을 제대로 쓴 게 맞는지 등등 그 다음에 재무구조는 이게 너희들이 보고한 대로 맞는지 등등 회계감사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특히 서울지방 서울 쪽에 있는 회계사들이 엄청 바쁜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감사 시즌이 보통 시작을 되게 되면 기업들이 많이 퇴출을 당하기도 하고 거래 정지도 먹고 하기 때문에 투자하기로서는 좀 적절하지 못한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월과 3월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종목을 늘려가는 구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장이 더 좋아지겠지라고 종목을 늘려가는 구간이 아니라 현금은 그대로 비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이 1월 달에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다 그런다면 또는 좀 손실률을 줄여놓은 종목들이 있다 그런다면 그러한 손실률을 줄여놓은 종목들을 팔아서 다시 현금화를 시켜놓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목수를 현금을 써서 종목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 좀 팔아서 다시 현금화를 좀 시켜놓고 현금에 대한 비율을 좀 놓쳐놓자. 그리고 2월달 그리고 3월달까지 좀 지켜보면서 리릭스하게 시장을 좀 지켜보고 다시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단 구간까지 오게 되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전반적으로 보는 투자 전략인데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종목수가 좀 많아요. 이분께서는 69종목을 갖다 매매를 했다는 건데 좀 많이 매매를 하지 않았나? 전업 투자자를 하시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침에 출근길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종목수를 좀 줄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본인에게 맞으면 계속 그걸 유지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종목수를 좀 줄이면서 왜냐면 2월달 3월달 장세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종목수를 좀 줄여가면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채널이 두 개예요.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개천에서 용재한다 채널이 있고 또 하나는 회사 채널인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개천에서 용재한다 채널은 제 개인 채널입니다 거의.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을 위주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올리는 곳이고 그 다음에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 채널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마다 제가 거기서 방송을 해요. 그리고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아침마다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같이 종목도 매매해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 그리고 아침 장 시작 전에 8시 반 사이에는 그 채널에 오늘의 아침 시황이라 해서 저희 소속된 이호수 전문가가 또 시황 방송을 간략하게만 올려드립니다. 전일 미국에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전날 밤에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 해드리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그 시황 방송을 녹화된 거를 올려놓으면 한 8시 한 15분이면 올라오니까 한번 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8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저와 같이 매매를 하면서 시장을 보시고 이게 보통 루틴으로 가게 되고 아침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바쁘신 분들은 퇴근하시고 보시면 되게 되고 그래서 저희 회사 채널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에서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전문가들이나 제가 직접 뽑은 친구들을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부분은 제가 더 많이 협업을 해가지고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결국은 해야 돼요. 멘토를 정한 다음에 그 멘토가 가는 길을 영상들을 꾸준히 보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하니까 꼭 굳이 저뿐만이 아닙니다. 뭐 주식 유튜버가 뭐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 유튜버가 됐든 주식 유튜버가 됐든 여러분들의 다양한 유튜브를 보면서 도움이 될 만한 친구들이 있다 그런다면 그 사람들을 구독을 해놓고 영상을 꾸준히 보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만 많이 봐서는 결국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피와 살을 내주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해야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알아두시면서 노력하고 또 실천까지 하는 그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되도록 하세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머나먼 미래를 보고 살지 마세요.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미래를 보고 살지 말고 당장 오늘 하루만이라도 열심히 살게 되면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되는 거고 내일이 모여서 또 머나먼 미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살면서 머나먼 미래 보고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하루 간신히 버티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좋은 날과 좋은 꽃길이 가득하기를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사연으로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 뭐 푸지 단타를 그렇게 많이 쳤는데 야 근데 이게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서 10번 매매해갖고 마이너스 200까지 찍었어. 근데 한번 매매해갖고 플러스 300만원이 됐어.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뭐야 11종목을 매매했다 치면 1승 10패야. 근데 그 1승으로 나머지 손실을 다 메꾼 거잖아. 근데 무슨 저 이거 승률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해가? 결국은 승률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겠어. 자금의 문제야. 자금의 문제. 자금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 이해가? 그게 바로 매매 전략이라는 거고 승률이 뭐 높다는 거는 표면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인 거고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 근데 어찌됐건 돈을 벌었다고 하니 그러면 매매가 잘 된 거지. 끝. 사연 신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